불국사와 석고람의 우수성을 알아봅시다. 문화유산인 불국사가 있습니다. 큰 풍일림이 있어도 버텨낼 수 대다란이경 있는지 알아볼까요? 신라시대 예절입니다. 조각되어 있어요. 석굴암 안에 들어가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 메타버스로 안에 들어갑시다. 아, 불국사로 들어오세요. 원래 불국사는 가운데로 못 올라가고 주위 오른쪽 돌아서 가는데 우리는 가운데로 올라갑니다. 지금 여기 가운데 누구니? 자, 올라와서 다보탑하고 석가탑 사이로 옵니다. 불국사에 들어왔나요?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까 무슨 형식이라고 했나요? 불국사에 올라와서 석가탑과 다보탑 사이로 옵니다. 미리 들어와서 문제를 풀고 있는 학생들도 있네요. 37개가 있어요. 불국사 다 구경했나요? 네. 그 다음 문제도 풀었나요? 네.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까? 석굴암으로. 자, 이제는 석굴암으로 갑니다. 천천히 오세요. 쏙 들어옵니다. 더 앞으로 들어오세요. 석굴암에 대한 지식에서 바닥에 찬물이 흘러서 습도를 조절해 준다라고 했죠. 석굴암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신라. 석굴암이나 불국사는 왜 만들었을까요? 바람을 넣어서 만들었죠. 자, 불국사 뒤쪽에 우리가 석굴암 가면 유리로 안에 있는데 석굴암 뒤쪽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보세요. 석굴암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에서 석굴암을 보면 뒤에 동그라미가 보입니까? 조그만 곳으로 보면 예전에 실크로드 이야기도 있어요. 석굴암에 있는 사람이 동양 사람이 아닌 것 같죠? 서양 사람 같죠? 그것이 외국의 문화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돌장을 이리저리 붙이다가 깨져버렸는데 깨진 돌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문화에 발전된 문화요. 그 중에서 불국사와 석굴암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하며 알아보았습니다. 교과서는 졸린데 메타버스는 재밌어요. 교과서는 재미가 없고 졸린데 메타버스는 어쩐다고? 재밌어요. 딸기잼? 사과잼? 잼잼? 그리고 함께 여행할 수 있네요. 교실에서. 자, 동의하시면 끄덕끄덕 해주세요. 끄덕끄덕. 반대하시면 좌우로 절레절레.